네. 인사팀이. 아, 그래? 네. 예. 저는 네. 개그팀에서 왔거든요. 아. 홍보여정으로 왔습니다. 우리 회사 에이스들이 한자리에 모였군. 구원 투수, 영업 3팀. 여러분, 저희 회사에 오시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거죠? 구원 투수, 영업 3팀. 야구 선수 한 명은 무조건 오실 것 같은데 제자리 한 요 정도겠죠? 제가 제일 먼저 온 것 같으면은 막내니까 요 정도에. 예.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어, 어디서 좀 많이. 아, 저는 개그팀에서 왔거든요. 아, 개그팀에서요? 인사팀에서 왔다고요? 예. 인사팀이 뭐 하는 데인데요? 인사를 잘해서 인사팀. 아, 그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보다 형님이시죠? 82년생. 아, 내가 형이야. 일단 아, 여기 계세요. 아, 예, 일단 여기 계세요. 예. 근데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하고 좀 비슷하게 좀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그럼 제가 막내인 건가요? 이거 결혼 순으로 그죠? 따지면은요. 첫 번째고요. 야구 선수들은 연봉으로. 아, 연봉. 아, 국세청 가가지고 저 좀... 환급 받았어요. 이렇게 앉아. 뭐예요? 예. 옛날에 가수였죠. 가수, 맞잖아요. 네. 점프 계속 하시던 분 아니에요? 어, 맞아요. 저희가 여기가 조금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우리 회사 에이스들이 어. 한 자리에 모였군. 모두 군말 없이 와줘서 고맙네. 요즘 야구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가? 질문한 거예요? 요즘 야구 분위기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았고 네. 또 그리고 관중들이 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야구 분위기가 너무 인기가 사그라들었어요. 이전에 비해 많이 침체된 분위기다 보니 여기 그 자네들의 요 안에 계신 거 같은데 저도 멘트 좀 할게요. 이제부터 구원 투수, 영업 3팀. 구원 투수, 영업 앞으로 자네들이 할 일은 야구를 모르거나 탈덕한 니들이 다시 야구를 좋아하도록 영업하는 걸세. 가운데 책상에 놓인 세 가지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게. 아 이거? 아, 이 세 개 중에. 넥타이, 안경, 이거 목베개. 근데 목베개는 너무 잡기가 싫게 너무 더러워요. 갈갈보 할까 봐요. 선배님 아 그게 낫겠다. 공정한 거? 아 그럼요. 공정하게. 안 내면 진 거 갈갈보. 갈갈보. 남자 수목 아니에요? 난 그거 없어. 문제 이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저부터 가겠습니다. 예. 너 무조건 이거 아니야 내가? 저는 이거 넥타이. 뭔가 잘못했어. 사원이에요? 대리. 아. 저 과장이에요. 아. 소대리는 좀 야구 좀 조금 보시나? 시구도 한 적 있고. 어떤 팀을 응원했었어요? 키움.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있어요? 박병호 선수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솔직히 인턴은 뵌 적이 있나? 없는데요. 내 구력인데. 야알못에 야잘알로 영업하세요. 야알못. 우리 인턴은 알 것 같고. 아, 저는... 아, 아세요? 근데 죄송한데요. 야구 선수였어요. 어디까지 무시하는 거야? 아 그럼 그 제일 궁금합니다. 자, 뭐 하던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인사팀에서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기자? 나를 몰랐다는 거는 진짜 모르는 거야. 네, 맞아. 1도 몰라요. 야구계에 미남 배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대형. 아, 뭐 기대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넥센 얘기했나요? 이정후. 아, 이정후 선수님 어, 아시죠? 혹시 어떤 야구 선수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메인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는데 이제 박병호 선수가 연봉 15억이 되고 박병호 그렇구나. 선수가 세금 내면은 그 세금으로 심수창 선수 좀 잘 모르신 것 같으니까 투수였습니다. 오. 투수가 뭔지는 알아요. 공던진 씨는 아,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자기. 본인 야구 선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야알못을 야잘알로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시죠. 예. 아, 인턴은 마지막 다 정리하고 나오고. 아, 예. 강등되니까 기분 더럽고 좋네. 이런 것도 작전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작전이 없어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공 던지다가 잘 못 던지면 감독님이 올라가잖아요, 마운드에. 야, 수찬아, 힘드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내려갈래? 이러면 복화술로 아니요. 누가 봐도 못 던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고 하는 건데 아니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명예회복.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아웃 투어만 잡으면 승리 투수가 눈앞에 있어. 근데 내려가래. 이런 바로 날리고 싶지. 아, 그러니까 이제 버티시는 거구나. 네, 그냥 모르는 네. 문제가 나와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내려가라고 해도 안 내려갔던 네. 것처럼. 좋아요. 가시죠. 예. 네. 삼진. 오케이. 볼. 오케이. 외야 플라이 아웃. 내야 떡볼 아웃. 더블 플레이. 경살.
이걸 몸으로 표현해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거 잡들이 한번 해야 돼요. 아, 이거 뭐 이거를 몸으로 어떻게 설명해? 해봐. 잠깐만. 아 이런 거. 아 이거 해도 돼? 내가 설명해 볼게. 자. 형 야구 몇 년 하냐? 5, 6, 4, 3? 뭐야? 내야수. 내야수. 아 내야수? 예, 그치? 뭘 말하려고. 아, 예, 이거를 사용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이 형 방송인 아니어서 형 야구할 때도 핸드폰 끼고 해요? 큰일 나요. 전자기기는 안 됩니다. 버스. 저 이 단어 몰라. 절대 몰라. 스트라이크 존. 우와! 맞아? 우와! 그 파울. 오! 오! 아! 아! 도루. 오, 정답! 오, 몰라! 안타. 적시타. 오! 병사타. 오! 병사타! 완전 야자갈이야. 이 투수가 공을 던져서 세 개의 스트라이크를 잡으면 삼진 아웃이 되는 거야. 가장 멋있게 보이는 게 393진. 393진 던지면 항상 투수들은 그거 하던데. 바닥 보면서 막 그렇죠, 바닥 이렇게 하고. 딱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야, 봤냐? 이거 말을 못하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야수가 몇 명이? 4명? 투수도? 땅볼이 오면 잡아서 던져야 하기 때문에 제5의 내야수라고 표현을 하죠. 야구의 꽃이죠, 이게. 이거 홈런 던져서 돌아서 투수가 홈런을 던지진 않아요. 네. 갑자기 뒤 돌아가지고 홈런 쪽에다 공을 던지진 않아요. 말로는 몇 번 맞아보셨어요? 많이 맞아왔죠. 선배가 내가 선발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어. 이 형이 똥을 싸고 왔는데 내가 벌써 더가워서 있는 거야. 내가 선발을 한다고 그러면 친구나 부모님들이 와. 경기 시작 10분 후에 도착인데 애가 없어. 우리 아들 선발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다른 투수 이름 있으니까 어휴 저 투수는 벌써 무슨 4점이나 먹었냐. 자기 아들이 먹은 점수인데. 네. 이게 싫어. 아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야구장 가면은 막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 이씨 왜 공을 그렇게 던져? 숫자 앞으로 던져! 이랬거든요? 진짜. 이제는 야구장 진짜? 가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래요. 숫자! 앞으로 던져! 들려요 근데? 들려? 심수창도 아니고 쟤 뭐야? 이 형 웃기려고 야구했었네. 타자가 공을 쳐서 예. 타자는 홈에 들어오면 안 된대. 어. 그 공이 펜슬로 넘지 못하면 홈런이 아니다. 그라운드 홈런이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너? 친 사람이 못 들어온 줄 알았어. 야구할 때도 그렇게 집중 안 해서 말로 하는 거 같아요. KBO 경기 중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바로 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죠? 아~ 경고를 주지! 형! 경고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볼을 주지. 아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가서요 MBC에서 야구 해설한다고 하지 말고요 MBC에서 야구 본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여기서 야구를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신다는. 바로 오셨어요. 예. 일단 앉으세요. 다 앉으시고. 저는 아나운서고. 네, SBS 본격 연애 한밤에서 리포터로 활약을 했었고요. 야구를 아예 모르세요? 만화로 배웠어요. 다이아몬드 에이스라고. 다이아몬드가 야구랑 연관이 돼 있죠. 예.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라운드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부채 모양이에요. 그렇죠. 부채예요. 형, 부채예요. 당황하지 마요. 다이아를 많이 보셨나 봐요. 크게 보면 부채지만은 그 안에. 아, 안에. 야구장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어. 큰일 났네. 선수 몇 명이에요? 9명? 9명이 아니라
정확히는 10명 아닙니까? 지명 타자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집어주고 가면 안 돼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야구의 시작은 투수가 공을 던져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트라이크와 볼.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거길 벗어나면 볼 아니에요. 오케이, 아는 거 빨리. 맞아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저긴 바뀌니까 외야수. 외야수. 바깥수죠. 지금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 다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장난을 쳤는데. 돈 벌려고 나왔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화를 배웠다고. 아주 잘하라. 1루에서 2루까지 뛰어. 그걸 뭐라고 해요? 투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야구를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화로 배웠다. 이렇게 계실 때 이분이 안타를 칩니다. 그러면 이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분은 네, 못 들어와요. 그분은 수비 보고 있어가지고. 스트라이크 이거 안에 들어오는 이 네모 박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스트라이크 존. 오케이. 오. 스트라이크 3개가 들어가고? 아웃. 그럼 무슨 아웃? 삼진 아웃? 와, 여러분들 야구 알고 싶으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다이아몬드 에이스 보세요.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가 수비팀의 허점을 이용해 다음 에이스를 진루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행거루. 네? 2번 보리자루. 3번 빗자루. 뭐 하는 거야? 4번 호루루루. 뭐야? 너무 저를 우습게 하시는 거 아니니? 정답 5번! 도루! 정답입니다. 오~ 1루, 2루, 3루까지 주자가 모두 나가 있을 때 홈런을 친다면 몇 점일까요? 3점인가? 말안 했는데. 네! 아! 네. 정답은 4점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다이아몬드 에이스 이거 안 쓰냐? 아, 포지션의 이름. 유격수? 아, 여기 있잖아. 세워봐, 세워봐. 3번 108개? 맞아요? 와~ 대박! 와~ SMC 랜더스의 홈구장인 랜더스 필드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2로 SMC 랜더스가 이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6회 초는 누구의 공격일까요? 이거는 뭐 함정을 많이 파놨네. 홈구장이면 아니 그게 아니고! 2번? 누군데요? 동전 뒷면에 나온 팀 칼날입니다. 4번 지구 있는 기아 타이거즈. 아~ 야, 이거는 진짜 헷갈리게 났다. 스트라이크 이후 파울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세 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와, 대박! 너무 안 돼, 그러면 투수한테. 근데 그런 경우로 이제 이 형은 많이 당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신기록 막. 1이닝 동안 59개 공을. 와. 1이닝 동안 제일 많이 던. 근데 이번 연도에 깨졌어. 아, 그래서 아쉽나요? 아니면은 내 기록을 하나하나 깰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 저희가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형은 야구를 참 못해요. 레전드 대한민국 1%. 아, 그래요? 예. 오늘 영업 결과 저희가 총 10문제 중에서 8문제를 맞췄어요. 이 정도만 알면은 제가 봤을 때 뭐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했다고요?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기대가 아니라 순간감을 지금 봐봐요. 결혼을 했을 해버렸으니까. 어때? 그러면 이제 남편분하고 야구장 가서 보면서 배워도 충분합니다. 예. 네.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 예. 갑자기 빨리 보라니까. 1위는 소율 씨. 어머, 나 웬일이야, 진짜로? 적시타 가르쳐 주실 때 인상 깊어서. 그게 인상 깊은 분은 잘못 배운 거예요. 2위는요. 두 분이 너무 약간. 약간 뭐 다 잘 가르쳐줬다예요? 아니면 두 분이 다 못했다예요? 다 잘 알려줬다예요? 심수차 해설위원 분은 큰 기대가 있는데 어느 정도 가르쳐주신 것과 또 이상준 씨는 기대가 없었는데 이만큼 가르쳐주신 게 있어서 3위는요 이상준 씨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쿨하게 나가야지. 꼭 맞추도록 할게요. 만약에 안 맞추면은 집에 갈 때 형이 공 던져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 구역이 안 좋거든요.